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면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야훼의 사자란 이름으로 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야훼의 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4000년은 언제나 정면에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야훼의 사자로 성령님은 야훼의 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심에 성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33년 동안은 아들의 시대였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정면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 야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버지도 성령님 안에서 아들 예수님도 성령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정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추수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면에 서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것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성령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교회도 없고 중생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천국도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생명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성령을 호흡하고 삽니다. 공기 가운데 살고 공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이 자꾸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아내의 귀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의 말을 아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남편의 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할 말이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말하면 야 이놈아 부모들 앞에서 무슨 잔소리냐 시끄럽다 그러면 자녀들의 귀가 소멸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귀가 소멸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냐고 등한히 넘기면 성령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소멸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말라 빠진 신앙이 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비와 같이 우리 마음에 늘 임하여 계셔서 우리가 들이 비를 맞아 곡식을 산출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넉넉히 물된 동산같이 임하심으로 우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거기에서 넘쳐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면 논과 밭에 물을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말라서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두드러지게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승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큰 희생과 사랑을 믿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우리 죄를 청산해 주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을 짓밟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꾸짖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꾸짖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성령이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꾸짖음을 듣고서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값없이 구원을 얻고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성령의 꾸짖음을 등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고 뭐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성령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면 그 다음 성령이 역사를 안 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을 향해서 성령이 계속 꾸짖으시는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나중에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짓는 죄도 많지만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다른 신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주 성령께서 심각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또 우상에 절하는 것. 나는 우상인 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 쾌락과 부귀 영화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를 먼저 따라갈 때 성령이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으로 사용할 때 마음속에 성령이 꾸짖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서 역사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많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면 성령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꾸짖으십니다. 도적질하면 성령이 꾸짖으시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고 흉보고 이웃을 모욕하면 성령이 꾸짖으시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모욕하면 성령이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둔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는 줄 몰라요. 그게 우리 큰 우리의 모자람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서 있어요. 그리고 또 죄인 줄 알면서도 그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어요. 이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심각하게 꾸짖고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를 어머님이 늘 가르치지 않아요.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어머니가 꾸짖고 해야 될 일은 어머니가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끊임없이 어머니가 간섭함으로 어린아이의 인격이 점점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들풀처럼 자라서 아주 고약하게 인격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돌보고 그 인격이 자라도록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못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할 것은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꾸짖으시고 격려하시고
온갖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하는 예의를 성령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컨대 어머니의 영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손길을 떠나면 어린아이가 된 우리 성도들이 자라지 못해요. 아버지의 손길은 떠나도 어머니가 있으면 자라지만은 어머니의 손길을 떠나면 아버지의 손길에서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항상 우리를 품에 품고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님의 음성을 자꾸 소멸시켜버리고 어머니가 버리면 버림당합니다. 아버지가 버려도 어머니가 중재를 쓸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버리면 중재를 써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고 중재해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안 믿는 죄, 믿고 난 자음에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도 우리가 귀를 막고 등을 돌려버리면 나중에 성령님의 지적하심이 그치버립니다. 그러면 버림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역했기 때문에 버림당한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으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며 버림을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꾸짖을 때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 역에도 내 마음을 강하게 먹고 목을 굳게 하고 성령의 음성에 항복하지 않은 죄, 무서운 죄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고 채찍을 때려도 고집을 깨뜨리지 않을 때 부모는 어린아이를 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져야 돌볼 수 있고 순종해야 돌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성령이 우리를 돌볼 수 있고 순종해야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다 했습니다. 의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전적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죄가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33년을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를 덮어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의 죄를 다 덮어쓰고 아담 하와 이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의 값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사흘 동안 죄값을 청산하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죄를 깨끗이 청산해버렸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완전히 씻음을 받고 청산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의롭게 되어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실 때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늘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죄는 다 청산되고 예수님은 죄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성령이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의 죄를 청산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의로운 하나님으로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의로운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결코 의인은 없습니다. 공자도 의인이 아니고 맹자도 의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의인이 아니고 마오메트도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 분은 무덤이 없는 분입니다. 공자의 무덤도 있고 맹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사리도 있고 마오메트의 무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무덤 속에 머물러 있지 의인은 죽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박차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의인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끊임없이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늘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소나기에 쥐고 사로잡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마음대로 갈아오라 짓밟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코가 꿰어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 마귀의 종노로 됐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다 청산되자 마귀의 모든 속박이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밧줄로 사람을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죄의 밧줄이 끊어지며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버리고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코를 꿰어놓으면 밧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밧줄을 끊어버리면 송아지는 자유롭게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를 받고 죄의 밧줄이 끊겼으므로 마귀는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이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군난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아 무장이 해제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무장이 해제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꿰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상은 우리를 포로로 잡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되고 보혈을 찬송해야 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은 마귀는 보혈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무장이 해제된 무력한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녀오는 상결자를 찾을지라도 보혈에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보혈로서 저항하는 사람 앞에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보혈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고 무장해제가 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들을 자꾸 흔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떠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의로운 하나님이 되어서 승천하셨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 마귀가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우리를 포로로 잡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와서 깨달아지게 해야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그것을 머릿속에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속에 깨달음 들어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 세상에 다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온 세계에서 안 파는 나라가 없죠. 성경은 온 세계에 다 널리 반포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마음대로 구입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지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은 누가 주십니까?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 것입니까?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흐끄름하지.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깨달아지면 신앙이 자꾸 자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자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데 그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교회 중 성령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지 성령은 제껴놓고 소멸해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박사의 자서전에 보면은 빌리 그라함 박사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자유주의 신학에 다녔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교수가 와서 강의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다. 자꾸 성경을 흘러내리니까 그만 빌리 그라함 박사의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적인 말씀이고 세상적인 말이라고 자꾸 하니까 성경을 흐르뜨리니까 믿음의 토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빌리 그라함 박사가 성경책을 들고서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럽니다. 성경을 자꾸 무너뜨리니까 그만 내 마음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그 말을 믿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래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나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비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믿기로 결심합니다. 결단을 내려오자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흔드는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토대인 것입니다. 토대를 흔들어버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교수니 뭐 박사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허물어뜨리는 것에 미혹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앙가인 존 번연 목사님이 신앙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는데 간수가 굉장히 존 번연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번연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가족들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몰래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가족을 한번 방문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서 간수가 번연 목사님의 감방문을 열어줬습니다. 번연 목사님이 가족을 보러 가다가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을 도로 돌아가거라. 도로 돌아가거라. 가족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도로 돌아가거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 돌아왔습니다. 간수가 하는 말이 번연 목사님 가족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왜 도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족을 보러 가는 중에 성령이 마음속에서 저항을 합니다. 도로 돌아가라, 도로 돌아가라. 그래 번연 목사님이 돌아와서 감방에 들어가 있자 얼마 안 되어서 왕이 시찰을 나왔습니다. 만일 그때 번연 목사가 감옥에서 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더라면 간수장도 목이 날아가고 번연도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와서 보니 번연이 감방에 번연이 들어앉아 있고 간수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야 간수장이 벌벌 떨면서 와서 번연 목사님 당신이 만일 오늘 가족을 방문할 때 임금이 와서 발견했다면 내 목도 날아가고 당신 목도 날아갈 텐데 어떻게 당신이 돌아왔습니까? 성령님이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 간수의 말이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앞으로는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성령이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마음대로 하세요. 성령이 우리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면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홀트 고아원을 아시지요? 홀트 양화 우리 6.25 사변 난 이후 그 수많은 고아들을 홀트 부부가 한국에서 양자로 미국에 보내고 또 여기 홀트 고아원 홀트 장애인 처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애인 위한 건물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홀트 부부는 평범한 농부였었습니다. 오레건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는 평범한 농부였는데 1955년도에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한다고 구경하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영화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아들이 한국에 생겨나고 길거리를 헤매는데 이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달라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 가서 홀드 부부도 그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안 되었지만 우리 뭐 농사 짓는 농부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한국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이후로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한국에 있는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 성령께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평범한 농부입니다. 농군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하고 자기들이 있는 밭을 좀 팔아가지고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8명을 자기 자식으로 달아오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오자마자 수많은 곳에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출발한 것이 한국에서 홀더 양자회가 설립되어서 수많은 고아들을 미국의 양자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홀드 부부는 모든 농장을 다 팔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면서 한국에 고아원을 세우고 장애인 고아원을 세우고 한국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고 그 딸이 요사에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농부가 우연히 영화 상영에 참석했다가 그 한국의 고아들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 돌아온 이후로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려왔습니다. 그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아유 몰라요. 우리는 농부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소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로 나중에 노사일은 그만두고 온전히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홀드 고아원 원장으로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항상 우리들을 돌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해라 하면 아유 나중에 기도하죠. 지금은 바빠서 안 하랍니다. 그럼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지금 막 설거지하고 일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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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설거지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설거지 그대로 두고서 기도해야 돼요. 아 텔레비전 일일 연속극 보아서 재미있다고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이고 이게 일일 연속극 보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지. 성령이 말씀하시면 먼저 성령 말씀드려야지. 그때 아무리 일일 연속극이 좋아도 그냥 꺼버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해야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성령 말씀을 제 우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느 집을 심방하라고 하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심방해야 돼요. 성령께서 너희 선교 헌금을 드려라고 하면 만세를 제껴놓고 선교 헌금 드려야 돼요. 뭐 11주 드린 것도 말할 필요 없지요. 누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못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달라스에서 돌아오면서 인천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70 먹는 아들이 미국 갔다 돌아오는데 93살 된 어머니가 아유 건강하게 잘 돌아왔냐 아이고 네가 건강하니까 내가 좋아 죽겠다 그냥 네가 건강해야지. 근데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70 먹는 아들을 보고 93살 된 어머니가 뭘 저렇게 걱정을 하냐. 그런데 역시 어머니는 끝까지 어머니요. 아들이 70이 되어도 역시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야. 연약하게 보여. 그러므로 걱정을 하시거든. 90 먹는 어머니가 70 먹는 아들을 걱정도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날 못 되기를 원할 택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주야로 소원하는 것이 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야로 여러분을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거역하지 마십시오. 아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안 들리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릴 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귀에 들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양심에 성령이
손을 얹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를 못하기도 하시고 하게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는 것인데 양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양심을 통해서 성령은 고요하고 잠잠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 중에 예언의 연사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언을 했지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의 지위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령이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은 꼭 장차 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득을 세우게 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덕을 세우고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아 지금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체험이 있지요. 보통 때는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데 보통 때는 아 이거 집사 들으라고 하는 거나 저 권사 들으라고 하는 거나 저 장로 들으라고 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아이고 날 보고 하는 말씀이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할까 날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마음속에 두 날 가진 금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괜찮다 안심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아 그렇구나 믿을 수 있죠. 내가 이번에 달라스에 가서 우리 한인 집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모인 장소가 많지 않아서 마지막 날 한인 집회 날에 한 3,000명이 들어가는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에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내게 와서 날 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내 제자가 되더라고요. 한 말이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내 사무실에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더랍니다. 안수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당신 달라스에 가거든 북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자기는 아직까지 교회를 개척 안 한 남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안수하면서 북쪽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부목사직을 그만두고 북쪽 노스 달라스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크게 성공해서 오늘날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1만 명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대로 내가 와서 목사님이 북쪽에 가서 세우라고 해서 교회 이름도 북쪽교회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만 명의 교인이 되었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지요. 많은 사람 만났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고맙게 느꼈습니다. 또 미국의 펜사콜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한 몇 년 동안 온 미국을 뒤흔드는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펜사콜라에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곳에 부흥회를 하다가 성령이 감동해서 미국의 남부지구 펜사콜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다가 펜사콜라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가 예언한 대로 펜사콜라에 불이 떨어졌다고 아 그때부터는 온 미국 정부에서 우리도 무슨 일이 날지 예언 좀 해달라고 각 도시에서 연락이 왔으나 애를 먹었어요. 예언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하셔야 내가 예언을 하지. 예언을 하지 내가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를 위로하시고 덕을 세우시는 말씀도 주시겠거니 우리의 미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나 대단히 조심을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하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예언을 잘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오래되지 않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만 인간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들을 혼란하게 할 때 마귀의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에 들려서 마귀의 예언을 한 사람도 있고 인간의 말로서 예언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말로서 하나님 말씀처럼 예언을 하는 그런 예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데는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언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극히 신앙에 오랜 경험이 있고 노련한 분이 예언을 해야지 이제 막 은혜 받았다고 뛰고 꿀리면서 자기의 감정으로 예언해서 잘못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가정부로 있는 조그마한 키가 적은 천이가 있었습니다. 말이 키가 적지 한국말로 말하면 난쟁이였습니다. 키가 적은 분인데 그때 우리 천막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따리를 들고서 천막교회로 왔어요. 그 왜 보따리를 들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부 생활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려면 영어를 아느냐? 저도 그때 열심히 영어 공부할 텐데 외국어를 알아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데 당신은 신학교 나온 적도 없고 한국에 목회해본 적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도 모르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되냐?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든 적이 없다. 당신의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다. 그것은 마귀가 준 말이 믿지 말아. 그러니까 날 보고 목사님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 그렇다고. 날 보고 잘못됐다 그래. 당신이 잘못됐다. 분별을 잘못해. 자기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대전에 가면은 대전에서 여기 내리면 대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를 맞아들여서 저녁에 큰 부흥회를 인도하게 할 테인데 자기가 같이 입으려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처럼. 그래서 당신 설교해 본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입만 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래 안 된다고 그 마귀에 속았다는 건 겪고 보따리 들고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갔어요. 대전에 가서 여기 내려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만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나중에는 배는 고프고 절망에 처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가정부 자리도 잃어버리고 올 때 갈 때 없어 천막에 앉아 응응 울면서 성령님도 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탐욕했었어. 분별을 잘못해. 예언을 분별 잘못하면 신세 고춘다. 예언을 분별 잘못했다. 그런 잘못된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하냐. 예언이란 분별을 해야지 잘못 분별하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예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서 예언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48년 동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하실 금식 기도원 굴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이 격려와 위로의 예언을 주셨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예배 들을 때 구역장님이 자기도 모르게 설교하면서도 입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언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크게 은혜 받고 또 특별히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예언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예언한 사람은 사람을 부르고 너희 집에 지금 통장에 돈 얼마나 있지? 그건 내게 가져오너라. 그런 예언을 한. 그 예언을 들은 교인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과연 내가 먹도 마시도 않고 모아놓은 지금 통장에 돈 있는데 나를 보고 어떻게 고급스럽 쪽지게처럼 알아서 통장에 있는 돈 내게 가져오라 합니까? 목사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지 마라. 왜냐? 그것은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도 잡아놓고 돈 있을 산 싶으면은 너 통장에 돈 있지. 돈 가져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돈을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돈 자기가 가져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예언이 들어올 때 내가 감화 감동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목적도 없이 그냥 당신 통장에 돈 있지 가져오라. 이것은 탐욕으로서 하는 예언이니 잘못되었으니 순종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오늘날 그런 예언하라 하면 내가 여러분 보고서 너 돈 있지? 내가 말하더니 돈 당장 가져오라. 여러분 전부 다 벌벌벌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내 돈 있는 거 어떻게 알아내니? 알아낼 건 없어요. 옷 잘 입고 잘 살만 하면 돈 얼마 있지 않아요? 사람 봐가면서 돈 있을만 보이니까 너 돈 있지?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당장 내게 가져오라 한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진짜 주님 말씀이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런 엉터리 예언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런 예언으로 탕진가산한 사람 많아요. 집 팔아 내놓아라. 집에 있는 모든 보석 다 내놓아라. 이러한 엉터리 예언을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참된 예언은 우리가 늘 간수해야 되지만은 인간이 하는 이상은 탐욕을 가지고 하는 예언에는 귀를 기울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지 말고 예언을 들었으면 더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 가서 의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신앙이 깊어지고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이런 예언을 사람이 하는데 이것을 관영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예언을 하면은 좀 더 나은 구역장하고 의논해보고 지역장하고 의논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들하고 의논해보고 지금 안 되거든 내게 인터넷에라도 올려보내라고요. 그러면 제가 분별해 드릴 테니까. 저는 그래도 목회를 48년 동안 하고 수많은 거짓 예언도 들어보고 체험도 해보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분별의 능력은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보라 했습니다. 헤아려보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그대로 살지는 않지 않아요. 물건을 사러가도 좋은 물건인지 나쁜지 분별하지 않아요. 옷을 사더라도 좋은 옷인지 나쁜지 분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못하면 인생을 못 살지요. 투자하는 사람도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냐 잃을 것이냐 분별해야 되지요.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하고 따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분별력이 없는 신앙생활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 위대한 부흥사가 생겼다 막 분별하지 않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고 신앙이 쓰러집니다. 우리 한국에 그래서 자기가 재림주니 뭐 특별한 무슨 선생이니 하고 왔을 때 분별함이 없이 따라가서 탕진가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분별을 해서 그 분별은 어디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가 소속한 본교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엄숙히 분별해서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22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착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악이 가장 무서운 악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이고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서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에 지금 축구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붉은 악마. 붉은 악마로 해서 금년에는 이 폭, 뿔까지 달았어. 그 뿔은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국 악마들에게 팔아서 돈만 벌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악마가 어떻게
축구의 이깁니까? 난 스위스하고 싸울 때 아예 한국 이기라고 응원도 못한 것은 스위스의 국가는 십자가 국기입니다. 스위스 국기는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국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악마라고 뿔을 달고 달라듭니다. 악마는 이미 예수님에게 갈보리산에서 패배하고 졌는데 어떻게 악마의 뿔을 달고 십자가 군기를 들고 있는 스위스에게 달라드는 것입니까? 그걸 정신적으로 틀려먹은 것입니다. 악마가 승리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입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다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악마화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저주가 이런 잘못인 거죠. 천사라고 해도 유분수가 없을 것인데 악마가 뭡니까? 악마. 앞으로도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붉은 악마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를 입고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거기에 들떠서 미쳐버렸어요. 악마의 술에 취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말로 내가 사로잡혀 나와야 되는데요. 말이라는 것은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다스리지만 입 밖에 말이 나가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악마라고 하면 악마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악마라고 하면 악마의 종 아닙니까? 악마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악마가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붉은 악마가 뭡니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왕이냐 악마의 탈을 덮어쓰고 날뛰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16강, 뭐 8강, 4강에 들어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축구라는 것이 기술도 달려있지만 운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마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최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던지 나머지 신방 가서 농에 호마이카에 용의 그림이나 이런 그림이 있으면 결코 그거 뜯어내고 그 농장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가 최 목사님 때문에 고통 많이 당했어요. 한 번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국 여자와 결혼한 미국 대령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자는 예수를 잘 믿어요. 이 최자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 대령이 한국에 복무하면서 그러한 마귀가 그려있고 용이 그려있는 이러한 물건들을 골동품으로 사다가 집에 많이 갖다 놨어요. 그 미국 사람은 뭣도 모르고 갖다 놨어요. 골동품이라고. 그 최 목사님 보고 막 기겁을 하면서 이 귀신이 집에 꽉 들어찼다고. 저 귀신의 모습이 그려진 용이 그려지고 뱀이 그려진 골동품을 다 깨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부인은 최사실 목사님 말에 예 하는 분이라 그거를 다 두들겨서 정원에 가서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와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돈을 비싸게 주고 골동품을 사왔는데 이거를 왜 깨뜨리냐니까 한국의 조용기 목사 장모인 최하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보면서 이 악마라고 해서 다 깨뜨려야지. 밤중에 자는데 내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나는 미국 대령인데 당신이 내 손해배상을 하라. 당신 장모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비싼 값으로 사온 골동품을 다 깨뜨렸으니 당신 책임지라. 고통을 치고 야는 법석을 합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은 첫째로 우리 장모가 했으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장모는 장모고 나는 나다. 우리 장모가 박살인데 왜 내가 돈을 내? 우리 장모에게 달라 그래라. 당신 자리가 중요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밤중에 사람을 잠에서 깨워서 왜 고함지냐. 자기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장모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랬죠. 아,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가르치고 제자가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그거는 제자에게 달려있는데 내가 그런 거 깨뜨리라고 난 가르친 적이 없다. 증명을 대라.
증명.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그런 걸 깨뜨리라고 우리 장모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증명을 대라. 그래가 나중에 그분이 나는 이 한국 여자하고 안 살겠다고 그래서 살기가 안 살겠는 당신 마음이 결정이지 내가 왜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나중에 취하실 목사님 왔을 때 제발 제발 또 나에게 그런 전화 안 오도록 날 좀 살려달라고 좀 과격했지만은 우리 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질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최자철 목사님이 간 집에 어느 집에 가는지 어린아이 장난감 중에 짐승들이 있으면 다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죠. 그 애들이 최 목사님이 원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아 곰인형이라든지 개나 이런 인형들은 요거 전부 다 짐승 새끼 사탄이라고 요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전부 다 깨뜨려버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서 우상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거는 최자실 목사님이 참으로 주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한 것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으면 문제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나갔으면 나갔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상과 사신이 없어야 돼요.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아침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예배하기 전에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야, 오늘 설교하겠는가? 뭐,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방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병풍 같은 것을 지났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부처가 떡 하나 앉아있어요. 그 목사님이 동남아를 하다가 버마에서 골동품이라고 사다가 방안에 앉혀놨어요. 그런 목사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목사의 분별력이 없어서 부처상을 목사님 사무실 안방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아, 그러니 영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예배를 볼 수 있는데 목사님 불렀어요. 나는 목사님 오늘 이 교회 설교받을 아, 당신 약속한 대로 해야지요. 저 보십시오. 당신 안방에 부처가 저렇게 앉으는데 당신은 부처가 뭔지 모릅니다만 우리 동양에서는 저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게 우상입니다. 성경에 제2계명에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당신은 골동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동방에서 하는 것은 우상이요. 그 우상을 안방에 갖다 놓고 난 다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당신이 우상을 치우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당신이 우상을 반드시 치운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면 내가 설교하겠고 우상을 치우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꼭 치우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 그 교회에 설교했는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주 대먹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큰 문제가 악이 오늘날 모양이 아니라 몸통째로 우리 모든 가정에 들어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을 통해서. 요사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활 속에 인터넷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애들은 전부 인터넷을 친구 삼고 사는데 거기에 엄청난 음란물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그 음란물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온지 모릅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음란물이 돌아온다. 그 애들의 60% 이상의 음란물에 집촉했더니 이런 악이 인터넷을 통해서 홍수처럼 들어오니 이거 참 큰 문제죠. 오늘날 텔레비전도 심야에 텔레비 프로에는 아주 음란한 물이 들어오고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혼돈을 가져오고 마귀가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계해서 악은 아예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내지 마라. 형상도 하지 마라. 악의 모양을 집에 갖다 놓지도 말고 들여놓지도 마라. 악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우리 가차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와,
이것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넘어갔어. 그러니 오늘 이까지만 하고 요건 또 다음 주에 하십시다. 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며 성령 우리 영적인 어머니의 성령의 손길을 따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하게 받아들이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악은 모양도 버리고 악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